한반도의 야생 설치류 타프사. 네 번째, 다람쥐. 체형이 청설모보다 작고 몸에 뚜렷한 줄무늬가 있습니다. 숲속의 나무 구멍이나 땅속에 굴을 파고 생활합니다. 세 번째는 두더쥐. 주로 땅속에서 생활하는 두더쥐는 작은 곤충이나 지렁이를 먹으며 뛰어난 파고들기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두더쥐는 자신만의 복잡한 터널 시스템을 만들어 생활합니다. 두 번째는 청설모. 숲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청설모는 나무 열매, 씨앗, 가끔은 곤충까지도 먹으며 생활합니다.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늘다람쥐.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하늘다람쥐는 사실 설치류 중 하나입니다. 나뭇잎, 씨앗, 열매 등을 먹으며 특히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번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